한일전 참사 주역 120세 MF, 벨기에 네덜란드 일부 이적. 사이토 고키가 벨기에를 떠나 네덜란드로 무대를 옮겼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25일 사이토를 임대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이토는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벨기에 1부 리그 로멀 SK에서 뛴 공격형 미드필더다. 지난 시즌 32경기 출전에 6골을 넣었다. 사이토는 유럽 진출 1년 반 만에 네덜란드 1부 리그를 밟는다. 로테르담의 제라르 니캄프 감독은 지난 시즌 동안 사이토 플레이를 챙겨봤다. 사이토가 네덜란드에서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사이토는 여러 지역에서 뛸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창의적이고 시야도 넓고 개인 능력도 뛰어나다. 사이토를 영입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사이토는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다. 사이토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의 일본 대표팀 선수로 출전했다. 등번호는 10번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8강에서 만났는데 한국이 0-3으로 패했다. 사이토는 전반전 45분간 뛰고 벤치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 대회에 U-21 선수들로 출전했다. 한국 및 다른 참가국보다 2살 어린 연령대로 대회에 나와 아시아 3위에 올랐다. 이번 한일전 패배가 참사로 불리는 이유다. 일본은 2024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꾸렸다.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엔재배포 금지.